네, 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IT에 대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장 쉽게 전해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IT 소식은 세 가지입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6에 대한 이야기, GS의 신개념 점포를 오픈했던 이야기, HTC의 메타버스 폰 출시 세 가지 다뤄볼게요. 하나씩 보죠.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6 디자인을 공개를 했었었죠. 지난주에 저희 소개했던 건 스케치업, 이렇게 쉭 하고 그리는 것들. 아, 잘 만들었다. 요 정도였었는데 한장한 장씩이 예상했던 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짜맞춘 조각들이 드디어 오늘 공개가 됐어요. 아, 어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실 아이오닉 5 이후에 기아 자동차에서는 EV6가 있긴 했었지만, 현대 자동차의 아이오닉 5를 계승한 거는 이번 아이오닉 6입니다. 오전 8시를 기해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요. 아이오닉 5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크기로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형으로 되어져 있다 하고 되어져 있는데, 쿠키는 우리 닫아버리고. 아,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사진 같은 것들 인터넷 보시면 나올 텐데, 이 정도면 디자인은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다 보니까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앞하고 뒤는 예쁜데 옆이 좀 별로다 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뒤에가 제일 예쁘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이거는 본인 취향이니까요. 제 눈엔 좀 이뻐 보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기를 보게 되면은 이게 SUV가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CUV도 아닙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게 CUV여서 약간 뚱뚱한 거, 패밀리카 이런 스타일이었으면 이건 날렵하게 승용차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랜저 정도의 내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도 이렇게 두 개를 파놔갖고 모델 3처럼 보이기도 하고 포르쉐처럼 보이기도 하죠. 포르쉐랑 비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더 그렇고요. 자, 정면에서 보면은 잘 만들었네. 특징은 전이 부분이 저 관심이 갔습니다. 실내 디자인이에요. 실내 디자인이 몇 장이 공개가 된게 나왔었는데, 일단 이거는 옵션으로 하겠죠. 가운데에서 이제 사이드 미러 부분을 디스플레이로 볼수 있는 거는 아마도 옵션일 것 같고, 중요한 건이 베젤 부분인데, 아이오닉 5에서 조금 실망스러웠던 게 이게 내부 베젤이 자꾸 보면 괜찮긴 했었지만 디스플레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위아래 베젤이 너무나 크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썼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만들었으니까. 근데 테두리를 이런 식으로 둘러놔서 그런지 어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보이죠? 예쁘게 만들었다. 이번에도 핸들을 보게 되면은, 네, H, 현대 로고는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아이오닉 5가 그랬었으니까요. 그거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는 수리하고, 이게 지금 보랏빛으로 해서 파란 색깔로 보이는데, 이것도 이번에 적용이 되는 거라고 해요. 도어램프부터 시작해갖고, 은은한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뭐 기술과 미학의 감성적인 융합이다. 나만의 안식처다. 전동화 디자인의 새로운 유선형 디자인이다. 깨끗한 볼륨감이다. 파라메트릭 픽셀. 도명의 실내 공간. 이런 것들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만 강조를 했고, 이 다음 스텝은 나오진 않았어요. 이 다음 스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도대체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이 부분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는 곧 공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아,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부산 모터쇼가 있기 때문에 이 모터쇼 오랜만에 좀 크게 열릴 것 같으니까 여기 가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부산 갈 일이 다음 달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쭉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기대는 메타 모빌리티죠. 메타 모빌리티. 현대자동차의 NFT죠. 제일 처음에 이제 NFT를 판매를 했었었는데, 슈팅스타 NFT가 나왔었었고, 그런데 모베드라는 게 나와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리빌 전이 예쁘다. 그래서 되게 예뻤는데? 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세컨드 컬렉션이라고 그래갖고요, 플리즈마를 나눠줬었어요. 현대 모빌리티 두 번째, 플리즈마다. 쭉 내려가게 되면 메타 유니버스가 나오는데, 이 플리즈마 NFT가 이제 지구로 착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플리즈마도 현재는 리빌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습이 싹 드러나게 될 텐데, 예쁘네요. 과연 어떤 NFT로 변화하게 될까? 얘도 뭔가로 뿅 하고 탄생해서 변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중간 보게 되면은 아이오닉 6 런칭과 함께 새롭게 변환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아, 아마도 아이오닉 6에 관련된 NFT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은 좀 기대를 가지면서 보고 있고요. 에어드랍이 무료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홀더분들께서도 관심은 더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무료로 주는 이유는 이쪽 생태계를 키우기 위함이죠.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이번에 나오는 것하고 역시 NFT 같이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GS25가 역삼에 안면인식으로 결제가 가능한 편의점, 이거의 이름을 DX 랩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하죠. 이 점포를 만들어요. 그 얼굴 인식으로 가능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도 그거를 몇년 전에 보고 와서 한국에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우선은 신한카드하고 CU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제가 또 그런 걸 보면은 직접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영상도 찍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소개도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군데 정도를 가봤었는데, 그때는 초기라서 그런지 외부에서는 공개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을 위해서 오픈됐기 때문에 이제 허탕쳤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중적으로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가볼 수 있고 여러분도 가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0일부터라고 하니까 이제 오늘부터죠. 30일 역삼 지나다니시다가 좀 신기하게 생긴 편의점이 있다. 꽤 넓게 만들었습니다. DX 랩이 있다라면 여기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에서는 안면인식 결제 솔루션이 적용이 되고, 인공지능 점포 이상 감지 시스템, 무인 영업점 방범 솔루션, 영상 인식 디지털 시니어지, 디지털 미디어 웰, 그리고 주류 무인 판매기와 라떼아트 기기 등이 있다라고요. 있을 건다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인증방식을 선택해라고 해서 미니바라고 하는 걸 보는 걸 보면 여기 맥주 들어있는 거볼수 있거든요. 성인인지 아닌지 봐야 되니까 카카오 지갑 인증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여기 또 왠지 카메라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인들의 스마트폰으로도 하는 사람은 막아야 될 테니까 다 적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빨리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소식 전하도록 할게요. 자, 좀 급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이 좀길것 같아요. HTC라는 회사에서 새로운 스마트폰 디자이너 22 프로를 출시했습니다. 사실 HTC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계속 만들던 회사이고, 이 스마트폰 사업부를 구글 쪽에 넘겼죠. 그러면서 VR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스마트폰을 만들던 기업에서 스마트폰을 또 만들었다. 뭐가 다르겠느냐?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좀 달라요. 메타버스 스마트폰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릅니다. 메타버스는 증강현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영역들을 가지고 있죠. 과연 어떤 부분들하고 겹치길래 감히 메타버스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말을 했느냐, 이걸 봐야 될것 같은데요. HTC는 얼마 전에 메타버스 생태계인 바이버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바이버스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다, 앞으로 만드는 세상은 이런 모습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바이버스에서 일어나는 하루라는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제책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에서 메타버스의 하루를 공개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제 책을 본 건가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러닝머신을 시작하거나 운동하는 게 있었는데 약간 비슷합니다. 제 자랑 조금 했고요. 근데 보면은 이 안에 쓰고 있는 글래스가 AR 글래스로 보이죠. 한번 치게 되면은 내가 있는 공간을 사무실 메타버스로 바꾸는 것도 볼수 있고, 여기 안에서는 동료들이랑 만나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NFT 같은 걸살 수도 있고, 와인 같은 거 만드는 파티도 진행을 할수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걸할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NFT 구매하는 거죠. 어떤 것도 생각해 볼수 있냐면은, 어라, 이거 많이 봤던 모습인데? 예. 메타죠. 페이스북의 메타와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직접적이라서 우리는 거래까지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정식으로 제대로 런칭이 됐다는 소식은 아직 없죠. 먼 미래의 모습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이것하고 연결되는 스마트폰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걸로 쉽게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HTC의 디자이어 22 프로 광고를 보게 되면은 뭐 대단할 내용은 없습니다. 보통 스마트폰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 짧아요 영상도 30초짜리라서 뭐 스마트폰 성능 어떤 것들이 다쭉 나오고 뭐 뎁스가 나오는데, 이제 이 여성분이 쓰는 걸 보게 되면 이게 VR 기기입니다. 바이브 플로우라고 하는 VR 글라시스예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오죠.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서 휴대하기 편하게 만들었는데, 이거랑 쉽게 컨버팅돼서 로그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본인 거 기기니까. 여기 안에는 암호화폐 지갑도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마켓플레이스 이용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걸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얼마 전 소개했었던 솔라나의 사가라고 하는 스마트폰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그 스펙 봐야죠. 스펙은 6.6인치 디스플레이가 쓰였고, 1080에 성도하고 120Hz 주사율을 가집니다. 램은 8기가의 저장 용량은 128기가고요. 스냅드래곤 695가 쓰였어요. 가격이 저렴해요. 52만 원입니다. 최신 스펙의 폰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저렴하게 내놓은 이유는 이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 일단은 보급형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폰을 팔아 장사하겠다는 게 아니죠. 7월 1일에 정식 판매가 시작이 되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우리도 유튜브에서 리뷰를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이란 디바이스를 이제 메타버스는 물론이거니와 NFT로 연결시키는 물리적인 키 역할로 가지고 가겠다는 걸로 보여요. 두 번째, 메타버스의 구체화입니다. 대기업들이 저마다 자체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메타도 그렇고, SEC도 그렇죠. 이런 자체 플랫폼에 대한 기대와 이슈가 과연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걸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시장의 관심도 마찬가지고 일반 유저들의 편의성을 가꿀 수 있어야 되는데, HTC의 이번이 성공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도전적인 의식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삼성도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이쪽 시장에 뛰어들겠느냐? 글쎄요, 삼성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애플이 갑작스럽게 애플 메타버스 만들었습니다. 애플버스 만들지 않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해가지고 갑자기 뭐 메가월드 만들지 않으니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 HTC는 VR 쪽을 하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만 정리하도록 하죠. 네, IT 이야기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6 디자인 전체가 공개가 됐습니다. 호불호는 갈리지만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예쁘다 안 예쁘다. GS 신개념 점포로 오픈했고요. HTC 메타버스 폰을 출시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당분간 장마가 계속될 것 같으니까 아무쪼록 물 조심하시고 스마트폰 보면서 걷다가 넘어지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제가 부딪힐 뻔한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요즘같이 장마 많을 때에는 주머니에 넣으시고서 주변 산책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머니 넣고서 지금처럼 일상 IT 들으면서 밀린 거 들으면서 댓글 달면서 가시면 댓글은 못 달겠구나. 열심히 보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IT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희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